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공공투자를 통해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순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용품들이 유통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그동안 시민단체에 지원하던 예산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충청북도와 시민단체 간의 불협화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IMF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업황 전망도 악화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청주의 한 업체입니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제품을 만들어도 채산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수와 수출 부진을 거래선 다변화와 신기술 개발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OLED나 아니면은 새로운 디스플레이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아이템 발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경기둔화 예측 속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반짝 살아났던 제조업 업황지수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업체들은 이달에도 역시 추가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경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고 다음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원자재값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가 하락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회복세를 보여왔던 비제조 업황 BSI도 7월 중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지 물류비 부담 가중 그리고 인력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수출 간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 수지도 4개월 연속 적자로 수출 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의 7월 소비자 물가가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88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 상승했으며 신선 채소가 24.8% 등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에 이어 농산물 작황마저 좋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김여관 지사가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충청북도가 벌여왔던 사업들에 대한 축소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지원하던 예산도 삭감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김여관 지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시민단체 등에 지원된 예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에도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막고 행사를 막고 관변을 지원하고 NGO를 지원하는 돈을 숨통을 조여야겠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도 취임 석 달째를 맞은 민선 8기 도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김 지사의 행보가 일관성이 없다고 호평했고 충북환경운동연합도 부실한 환경 관련 공약을 다시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으로 환경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 서로에 대한 공세 속에 충청북도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예산 1억 1,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고 반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그런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남은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추진을 할지 아니면 반납할지 이런 방침도 아직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민사회단체가 벌이고 있는 공익활동들이 올바르게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도 시민단체 보조금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12년 만에 도정 교체 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충청북도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그중에서도 반려견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인구 85만의 도시 청주시만 해도 공공 반려견 놀이터는 단 한 곳뿐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무남생태공원에 있는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2년 전 개장한 반려동물 공공시설로 대형견과 소형견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이 정도 규모 천연잔디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 또 대형견들끼리 무료로 놀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하지만 청주시가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무남생태공원 반려견 놀이터 딱 한 곳뿐입니다. 사설이 있지만 대부분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공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외곽이 아닌 중심가 쪽, 뭐 공원 한쪽이 됐든 뭐 크기가 꼭 크지 않아도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이용을 하니까. 예약을 해야지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강아지 데리고서 산책하다가 그냥 들릴 수 있도록 그냥 시간 제한 없는 그런 공간이. 청주시는 기존 공원에 반려견 산책이 가능하고 견주가 휴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애견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 놀이 공간을 늘리겠다는 보관입니다. 조성할 수 있는 대상, 공원이나 아니면 별도 공간이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반려동물 1,500만 명 시대. 반려견 시설의 확충은 청주시가 좀 더 애견 친화 도시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실종 신고 1시간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CCTV 관제센터가 곧바로 화면을 돌려보면서 아이를 찾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처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에도 관제센터와 경찰과의 협업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진천읍의 한 시장 골목에서 7살 여자아이가 실종됐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20분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진천군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이 실종 장소 인근의 CCTV를 돌려봅니다. 1시간 넘게 주변 장소를 샅샅이 모니터링한 끝에 하천변에 신고된 옷차림의 아이를 발견합니다. 조금 뒤 경찰이 도착해 아이를 안심시키고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여 만에 길을 잃은 아이는 부모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연락이 온 건데 저희 요원들은 이제 해당 루트별로 서로 협력하면서 봤기 때문에 1시간 내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6월에도 경찰과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의 협업이 빛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하차를 요구한 20대 승객이 갑자기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달아났는데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한 뒤 CCTV 관제센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메라에 포착된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흰색 티에 뭐 이런 이제 인상착의 말한 거와 똑같은 사진을 이제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전송을 해줘서 그 사진을 근거로다가 현장 위치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람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지난 2012년부터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해온 진천군의 경우만 해도 지금까지 438건의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데 활용된 가운데 충북에는 현재 18,428대의 카메라가 범죄 예방을 위해 가동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청주와 음성, 보은 등 도내 6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112 신고 출동 보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업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운영 미숙 등 17건이 적발됐으며 위원회는 이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남기현 위원장은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순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올해 들어 벌써 90건에 달하는 순환 사고가 발생했는데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장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은 안전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제천시 봉양읍 구왕리 계곡에서 40대 남성이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조대가 40분간 수색을 벌여 남성을 발견했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충주시 산청면의 한 계곡에서 피서객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소방대원에게 구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근 순환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89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 물놀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물놀이를 하는 중간에는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아무리 소량이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안전한 물놀이에 필수인 튜브 등의 기구들. 그런데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들이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제품 2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물놀이 기구 같은 경우에 제품의 표시사항이 미흡하면 소비자가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하는 피서객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기구 사용은 물론 구매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358명, 제천시 239명, 음성군 234명, 충주시 217명 등입니다. 도내 위중증 확진자는 7명으로 이 중 6명이 60대 이상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의 중증, 중등증 병상 162개 가운데 27.8%가 사용 중으로 현재 가용병상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6차 재유행을 대비해 중증 전담병상 22개를 추가했고 향후 42개 병상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가 8인치 파운드리 기업인 청주 키파운드리의 인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키파운드리는 지난 2004년 하이닉스가 세운 매그나칩 반도체의 청주 파운드리 라인을 별도로 떼내 만든 회사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매그너스 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 지분 100%를 5,75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원 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충북의 328명을 줄인 내년도 교원 정원 가배정을 통보했다며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한 교원 감축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복지시설인 현양자립생활관에서 생활했던 입소자들은 오늘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재단과 생활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현양자립생활관이 입소자들에게 부당하게 돈을 걷어 청주시의 행정처분까지 받았지만 경찰의 불송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며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한부모 가정 모자 보호시설인 청주 해오름 마을을 찾아 물품 기부와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단 임직원과 노동조합, 월호동 주민협의체는 오늘 세탁기, 생활용품 등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고 보호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재능 기부와 선수 육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청주시 산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대나 도심공원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당시 공원에 있던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거라며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 물량은 조기 폐차 5,907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704대입니다. 신청 자격은 청주시 거주와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등급 경유 자동차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 기계입니다. 희망자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등기 우편,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단양군에 지난 일주일 동안 17만 3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단양군 내 주요 관광지와 산, 계곡을 찾은 방문객은 17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 증가했습니다. 단양의 대표 관광지인 도담산봉에 5만 2천 명, 만천하 스카이워크에는 2만 4천 명, 다누리 아쿠아리움 입장객도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보훈군의회는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AI 영재고 보훈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원 공동 발의로 의결했습니다. 보훈군의회는 남북권은 지역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책 사업이 없고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남북권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 발굴과 유입을 위해 AI 영재고를 보훈군에 설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네, 휴가철 물놀이는 빠질 수 없지만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음주 수영도 사고의 큰 원인인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